뒷담화의 원인들은 나한테 있어. 근데 이런 원인을 내가 제거할 수 없다. 그럼 빨리 그 소문이라도 제거를 해야지. 대표님, 음?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하는 사람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 어렵네. 아, 이거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네. 나 같은 경우는 당사자한테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게 보통 그렇더라고. 누가 내 뒷담화를 했대. 네.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얘가 뭐라 그래? 근데 이거 걔한테 얘기하면 안 되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 그쵸. 그럼 내가, 야, 얘를 불러서 A가 나 그러는데 너 A한테 내 욕 이렇게 했다며? 라고 얘기하면 A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 그쵸, 난처해지죠. 이 새끼들이 꼭 그런 거 얘기해줄 때는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얘한테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근거가 없잖아. 네. 내가 언제 이러면. 항상 보통 뒷담화들은 그렇더라고. 참 어려운 일이야, 그지?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여기저기 다 많이 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찾을 수 없잖아. 그럴 땐 얘기를 하지. 근데 나는 보통 이런 거는 정면 돌파를 하는 편이야. 그리고 뒷담화는 일단 첫 번째로 네가 뒷담화를 하면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면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뭐야? 앞에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앞에서 얘기하면은 뺨을 맞을 수 있으니까 또 뒤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역으로 내가 안다는 건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뒷담화 습관이거든. 얘가 내 뒷담화만 해. 뭐 그러면 좀 다른 문제지만 보통 뒷담화를 하는 놈은 여기서 얘를 하고 저기서 쟤를 해. 보통 이게 습관이거든. 근데 이제 좀 내가 리더십이 강하고 내가 좀 포용력이 강한 사람이라 그러면 보통 뒷담화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 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보통은 그렇거든. 뒷담화를 하는데 본인한테 그 얘기가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안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 나를 예를 들어보자.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 재준이가 문방구에서 볼펜을 훔쳤대 라고 누가 뒷담화를 했어. 내가 볼펜을 훔칠 사람이야? 그치? 훔치려면 난 문방구를 훔치지. 볼펜을 훔치진 않아. 예를 들어,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들은 사람이 보통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야, 저 새끼 너 볼펜 훔쳤다고 얘기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야, 재준이가 어디서 주가 조작을 했대. 뭔가 이거 약간 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이런 것들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진짜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정말 나랑 친한 사람들이 퍼지고 퍼지고 퍼지다 나한테 들어올 정도 되면 이미 다 퍼진 거야. 이런 건 수습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게 뭐 아유 진실은 밝혀지겠지 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필요가 있어.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왜? 누구한테 들었어? 뭐 때문에?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더라고. 완전 그냥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네요. 왜냐면 세상이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이유는 없거든.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아... 가끔 있어. 민호의 굴뚝에서 떼지 않았는데 연기가 날 때가 있더라고. 물론 그런 구설수가 많은 것도 본인의 잘못이긴 하더라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보통 소문이 많은 애들은 보잖아.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야.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말투, 베이스가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지. 아, 이런 걸 예를 들면은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 댓글 같은 데 보면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되게 모범생 같아요 라는 글이 많니?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글이 많니? 좀 뭔가 건달같다라는 느낌의 댓글이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날 수 있잖아, 뒤에서. 그랬을 때 이게 나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뭔가 내 말투나 이런 거에서 내가 좀 더 안경을 쓰고 공장을 입고 탁 손을 보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이 좀 더 줄지. 결국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의 워딩이 뭔가 좀 세고 내 눈썹이 뭔가 팔자고 그렇잖아. 뭔가 제스처나 이런 게 재수없을 수 있는 거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뒷담화의 원인들은 나한테 있어. 근데 이런 원인을 내가 제거할 수 없다 그럼 빨리 그 소문이라도 제거를 해야지. 여자들도 그래. 여자들도 보통 보면 좀 소문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억울해 이 친구가. 하지만 그 이유가 그 친구한테 있을 때가 많아.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작은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쟤는 술집 일한대 해서 봤더니 술집 일을 안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죄다 술집에서 일을 안 해? 그러면 원인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걔의 잘못인가? 그것도 아닐 수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갑자기 술집에 나가는 걸 어떻게 걔가.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게 이제 뭐 자기가 신경 써서 꾸미면은 뭐 남자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안 꾸며도 사실 뭐 이상한 얘기를 또 참 그런 게 곤란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이쁜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구설 수가 있거든. 네. 왜?
본인이 이쁘니까 그게 일단 본인의 잘못인 거예요. 못생긴 아 이거 참 외모 비하는 좀 그런가? 그러니까 좀 외모가 너무 아름답지 않은 친구가 말을 걸면 말을 거나 보다 해. 근데 외모가 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웃으면서 말을 걸면 남자들이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얘가 말을 막 20명씩 걸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상상의 나라를 펼치다가 아 저 여자는 아무나 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이 여자한테 잘못이 있나? 아니요. 잘못은 없어. 하지만 원인이 없진 않다는 거지. 왜? 아름다운 외모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인은 항상 본인한테 있더라고 이게. 참 억울하지만 내 주변이나 내 어떤 모습을 정화할 필요가 먼저 있긴 하더라고. 대표님 그러면은 다른 대처 방법이 또 있나요? 그러니까 뒷담화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뒷담화가 되게 소소하고 작아.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는 게 좋고 근데 이건 나의 어떤 비즈니스나 나의 커리어나 나의 어떤 브랜딩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주는 직접적인 뒷담화야. 근데 가짜야. 이런 건 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그런 거는 발본 색출을 해야 돼. 반드시. 다만 이제 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얘를 조지는 방법이 있고 얘를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 어? 내 편으로요? 어. 나는 보통 후자를 많이 쓰는 편이야. 내가 이거 얘를 한번 들었을 텐데 대표들이 다 되게 나이가 있는 회사를 하고 있어. 금융업종이랑. 대표님들이 다 보통 나보다 적게는 7살 많게는 10살씩 많았어. 네네. 지금도 한 2명 빼고는 다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많아. 고인물들이 하는 사업인데 내가 들어온 거지 이제. 그니까 이제 대표자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뭐 나를 좀 퇴출시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 그 얘기를 한 장본인이 근데 나랑 좀 친했던 사람이야. 내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를 했겠지. 근데 전화를 했지 그 형한테. 두 가지 방법 있잖아. 네. 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어? 너 지금까지 내가 동생으로 해주니까 웃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네. 다른 방법 있잖아. 그냥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전화해가지고 형님 아 너무 억울해 잠이 안 온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저희 뭐 코드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군지는 못 들었습니다 형님. 혹시 누군지 아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진짜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뭐라 그럴 것 같아 그 형이. 나다 이럴 것 같아? 아니요. 재준아 너무... 형이 들었다. 그 새끼 형이 앞으로 그렇게 말 못하게 할게. 어?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역시 형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형님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형님만 믿는 거 아시죠? 꼭 좀 다음에는 그런 얘기하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야 알았어 형이. 그렇지 않아도 그 새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다가 참았다고. 지거든 근데. 다시는 걔가 그런 말을 이제 못해. 왜? 두 가지야. 하나는 내 편이 됐고 두 번째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내 귀에 들어온다는 걸 안 거지. 안 들어왔어야 되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대표님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뒷담화를 내가 어떻게 알아? 전달해주는 3자 때문에 알게 되죠.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뒷담화가 들리고 뒷담화가 아니잖아. 네, 그렇죠. 누군가 뒷담화를 들은 놈이 나한테 와서 전달을 하니까 내가 아는 거잖아. 이 새끼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왜 전달하지? 이게 진짜 이놈이 나쁜 놈일 수가 있거든. 이놈이 이간질을 놓으면서 뭔가 뒷담화는 같이 해놓고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혹은 제가 너무 싫어서 나한테 이간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아... 그래서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야 이런 욕 들렸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욕이 들렸다를 나한테 전달한 이유가 뭐야? 자기도 너무 속상해서 이걸 같이 바로잡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심? 재밌는 거지. 야, 넌 막 이런 욕도 들리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지. 물론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진 않아, 보통. 네. 보통 막, 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네, 그렇죠. 보통 근엄한 표정으로 얘기하지만, 새끼가 내심 재밌어서 얘기하는지. 이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건지. 그래야 이 뒷담화의 경중을 파악할 수가 있어.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뒷담화했을 때 이 사람에게 득이 되는 건지 뭔지도 알겠네요. 그치. 아... 대표님, 그럼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뒷담화가 있잖아. 네. 예를 들어 작은 회사 안에서 있는 혹은 뭐 어떤 단체 하나 모임 안에서 있는 그런 뒷담화들 약간 나랑 떨어졌을 때 이유 없이 재수 없지 않냐? 뭐 말투가 왜 저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친절로서 좀 누를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 똑같거든? 제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잖아. 나도 제가 이유 없이 싫다? 이게 사람이 되게 오감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의 육감이라고 난 생각해. 네. 대부분이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람관계를 보면 나는 이유 없이 제가 좀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럼 쟤한테도 살짝 보면 쟤도 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 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 이걸 되게 잘 표현하는 애들이 있고 이걸 잘 표현하지 않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항상 여러 사람이 있는 구도에서 뭔가 이 사람이 쟤를 이유 없이 싫어하잖아. 이상하게 쟤도 얘를 좋아하지 않더라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저 새끼가 재수없고 뭔가 미워 그러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저 새끼도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걸 내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얘한테 다가가잖아.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벌써 이게 어느 정도 첫인상이 갈리잖아. 네, 그렇죠. 한 5분 만에 딱 갈린단 말이야. 아, 이 새끼는 나랑 안 맞네. 얘는 나랑 좀 맞네. 이게 갈린다고. 근데 이게 좀 착각일 때가 있고, 이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하고 다가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것들은 좀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가벼운 뒷담화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있다. 대표님, 이 뒷담화 당하는 사람의 대처법에 대한 주제 영상을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근데 지금 내가 이야기한 베이스들은 다 우리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들이야. 근데 이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불특정 다수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나를 돌아볼 때지. 그거는 조금 뭔가 나를 돌아보고 뭔가 좀 바꿔야 될 시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보다는 나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찾는 게 유리하더라고. 인생 사는데.